오늘 시장 그리고 사실 내일 시장까지 시초가에 좀 공략을 해볼 만한 업종이 있을까요? 근데 일단 뭐 그렇게 녹록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 여행 레저 뭐 카지노 업종이 지금 출입국 관련 규제 완화가 같은 그런 재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런 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그 투심이 좀 그나마 좋을 것으로 좀 보이고 실적 개선도 좀 예상되는 업종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먼저 카지노를 포함한 여행 레저 업종 현황 및뭐 주요 포인트부터 말씀드리면 전반적인 올해 주가 흐름은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카지노 주가 흐름은 연초 대비로는 상승했고 그리고 뭐 중간에 좀 반락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로는 우상향 추세를 좀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두 여행이라든지 카지노 두 레저 업종의 가장 공통점은 아직도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하지만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제 자금 사정이 매우 안 좋아지면서 증자를 하는 기업까지 나올 정도로 재무적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반면 카지노는 현금 흐름이 상당히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흐름도 나쁘지 않았었는데요. 이런 점에 아마도 투자자들이 카지노 종목을 선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여행 및 카지노 실적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뭐 출입국 통계를 좀 살펴보면 7월까지도 지금 출국자, 입국자 상당히 크게 증가 중인데 출국자는 한 67만 명으로 전년대비 한580%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입국자 역시 26만여 명으로 전년 대비 218% 증가해서 공이 뭐 3배 이상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2019년 대비로는 아직도 한20% 수준밖에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높아진 여행 비용 그리고 각국의 어떤 그런 출입국에 관련한 규제가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점에서 이것이 좀 걸림돌을 장렸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전체로 보면 지금 전월 대비로는 꾸준하게 이제 증가하는 추세가 있고 또한 8월과 9월에는 방한객이 크게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일본, 대만, 마카오 3개국 무비자 방한이 8월에 지금 실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한국 입국 전 PCR 검사도 지금 9월 초부터 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출입국 증가세가 좀더 가시화가 클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입국 전 PCR 검사 폐지는 일본에서도 좀 실시되었는데 일본 정부가 최근에 그거 단체 관광만 허용한 상태에서 가이드 없는 단체 관광도 허용하겠다라고 밝힘에 따라서 이제는 뭐 실질적으로 자유여행과 크게 차이가 없는 그런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약이 지금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행과 카지노 업종을 비교해 보면 실적 개선되는 속도가 지금 카지노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내년 상반기로 기대되는 뭐 중국인들의 입국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카지노 종목의 주가 회복은 좀더 빠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 개선세가 유지되고 있는 카지노 종목에 대해서는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눈에 보이게 또 실적이 빠르게 늘어가는 업종이 리오프닝 업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사실 항공 업종 안에서는 뭐 제주항공이 대표적으로 최근에 유성 증자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재무제표가 좀안 좋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또 카지노주가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카지노주 안에서도 사실 이제 흑자로 전환되는 기업을 봐야 될것 같아요. 강원랜드 제외하고는 사실 전부 다 적자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사실 강원랜드는 실적이 상당히 좀 개선되고 있음에도 주가는 못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 수급적인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종목들은 그래도 점진적으로 우상향 추세 중인데 저는 이제 파라다이스를 좀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서울, 인천, 부산, 제주 요 4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고요. 부산에서 5성급 호텔 그리고 인천에서는 복합 리조트 사업을 하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레저 기업이라 할수 있습니다. 실적 추이는 지금 2분기에 이제 206억 영업정지를 기록해서 200억대의 적자가 지금 꾸준하게 이어지고는 있는데 3분기부터는 100억대 후반 수준의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3분기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는 그 가장 큰 이유는 6월부터 일본인 관광 비자 발급 재개와 7월에는 한일 그 항공 편수가 또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 VIP들 방문이 가능해졌기 때문인데 카지노에서 그 칩으로 교환하는 것을 이제 드랍액이라고 하는데 이 드랍액이 상당히 지금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파라이스 같은 경우 드랍액이 7월 2,3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한 64% 증가했고요. 8월에는 전년 대비 80% 증가한 3,314억 원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드랍액이 늘어나면서 뭐 홀리율이라고 해서 거기서 회수하는 비율도 있지만 이런 걸 감안하면 전체 매출력은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일본인 VIP 경우에도 전체 드랍액 총액은 2019년 대비는 줄어들었지만 1인당 드랍액이 2019년 2,800만 원에서 지금 8월에는 4,100만 원까지 상승했는데 일본인 비자 면제가 일단 10월 말까지 연장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드랍액 증가 추세는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일단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3분기 일본인 VIP 드랍액의 95%가 서울 그리고 인천에 집중되어 있는데 향후에 지금 부산 일본 노선과 노선 확대 그리고 연내에 제주 노선까지도 지금 재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예상치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 측면에서도 밸류에이션을 제외한 모든 면이 양호한데 일단 수급적으로 한 달간 외국인이 72억 원, 기간이 네. 285 순매수에서 양호한 수급상 유지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지금 중기 추세가 상향 전환이 이번 주 확인됐기 때문에 추가 유입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뭐 빠른 실적 회복되는 기대 상황에서 외국 시 좋고 기술적으로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 전략은 시초가 매수 후 눌림목에서 추가 분할 매수 좋아 보이고요. 가격 전략은 목표가 19,000원, 손절가 14,8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